네, 마지막으로 남은 강원도지사 후보로 황상무 후보를 단수 추천기로 공심에서 결정했습니다. 그게 김진태 의원 커프시키고. 네, 그렇습니다. 전략공천한다. 전략공천 아니고요. 네. 전략공천이라고 하면 만약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전략공천이다라는 말씀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힘들고요. 이유는 그쪽 지역이 마침 그 경선 신청하신 후보가 두 분뿐이 없기 때문에 네. 한 분이 컷오프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분이 경선 후보로 결정된 것이지 전략공천이다, 특정인을 상대로 한 내륙꽃게식 공천이다는 아닙니다. 그것은 그냥 오비락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. 만약에 그 강원도지사 후보로 세 분 또는 네 분이 신청을 했었다면 아마 경선이 됐었을 겁니다. 컷오프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? 김진태 후보는 저희 당으로서도 매우 소중한 후보인 것은 맞습니다. 당에 대한 기여도도 컸고요. 다만 저희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와 또 우리 당이 국민 통합 또 미래를 향한 전진 이런 철학적 기조로 볼 때 과거 그분의 일부 발언들이 국민 통합에 저해야 된다. 그것이 저희한테 중요한 결정 변수였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김진태 후보가 매우 중요한 후보이기 때문에 정치적 숙려 기간을 좀 권고한다라는 의미로 결정을 했습니다. 그렇다는 것은 소명이 되면 다시 아니, 오늘 소명 저희가 들었어요. 소명 들었고요. 그 본인이 그 소명하신 말씀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치적인 숙려 기간을 좀 가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가 권고키로 했습니다.